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레벨이 된 라이너 전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만렙까지 왔는데요. 되게 빠르네요. 네, 뭐 이런 것들 잡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대충 잡으면 되겠죠. 그래. 너도 와.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네요. 잘생겼다. 스킬도 쓰나요? 이런 거 써봐, 이런 거. 아, 내가 날 죽여야 되다니 되게 가슴 아프다. 저놈, 자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놈 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았는데 어둠가루 하나 나왔어. 네, 정수막이 끌고 데리고 와서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얘 언제 잡죠? 아, 이 안에 있으면 체력해 보이구나. 바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구나. 아하. 저 검은 무슨 빛 있는 저 안쪽에 있으면 체력해 보이군요. 괜히 왜 안 죽나 했네. 어둠의 주는 주문 짜리 가능하고. 어춤 울 것 같은 느낌? 별거 아니네. 이제 어둠가루만 좀더 있으면 되는데. 도피하는 생명의 정수. 난 도피하는을 도핑하는으로 읽을 뻔했어. 갖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는구나. 두 개만 더 있으면 된다. 따르란 딴딴. 따르란 딴딴. 피자는 토핑이죠. 네. 토핑하고 도핑 헷갈리면 어떡해요. 루시 안 된다? 뭐냐? 하나만 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도피하고 도핑은 헷갈릴 수 있죠? 아니, 체력이 막 차니까 난 도핑하는 건 줄 알았지. 됐다. 유후. 애들 싫어. 퀘스트 다 하고 나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어두운 바람이 부네. 바둠이 뭐야 되네. 바위 판금 추구. 오! 업그레이드 마음에 들어. 갈퀴 대왕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찾아야 합니다. 하늘이 없는 힘이 밝은 존재인지. 좋아요. 595. 좋아요. 아주 행복해요. 어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진짜 좋아요. 완전 좋아. 완전 행복해. 자, 힘의 발굴 쪽으로 간 다음에 추가 목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그란드로 넘어갑시다. 지금 넘어가도 괜찮은데. 예. 지금 넘어가도 괜찮은데 나중에 넘어가죠. 어? 어허, 희귀. 마귀 버섯! 버섯인가? 니놈이냐, 마귀 버섯. 죽여주마!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너는 희귀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으니까. 은색 이름표는 죽여달라는 뜻이야, 그치? 아이고, 만만해. 아이고, 만만하다. 세상에, 만만의 콩떡이네. 너무 만만해. 뭘 믿고 이렇게 만만한 걸까요? 죽어. 에헤이, 고작 주둔지 자원이야. 이럴 거면 안 잡을 걸 그랬어. 따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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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매사 조심하게를. 매사 조심하게를 내 사촌이네 이걸로 잘못 들을 뻔했어요. 자기 사촌이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 저 바람채찍 이거 잡는 거겠지? 너 잡는 거 아니냐 내가? 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니? 아닌가 보다. 해방 해방. 요 안에 뭐 있을 것 같다.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수호자 수호자. 아 얘네를 잡아서. 아하. 분노전사 아닙니다. 방어전사예요.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라하 유후 신난다. 나는 쎄다. 방특이다. 이것이 바로 방특의 힘이다. 어디서 바람 갖고 장난쳐. 요놈들이 바람 불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얘네들 노동을 당하고 있었군요. 나가자. 아직 팩 못 찍었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저는 팩을 안 찍으려고요.
100 찍기 싫어. 레벨업만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한 2주쯤, 한 보름쯤 있으면 100레벨 찍을 생각이에요. 또 구멍 없나? 여기만 돌아다니면서 레벨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방특 말고 다른 특성, 제가 아까 하던 분노, 전까지 하던 분노 특성. 저는 못 해먹겠는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못 해먹겠지만요, 여러분은 잘하겠죠. 오, 자폭도 하네. 여기도 있다. 아, 아래다가 세워도 되는 건데 굳이 제가 위로 올라갔네요. 아, 난 떨어졌어. 그냥 쭉쭉 가죠. 오, 여기 있다. 좋아. 아이고 이놈, 이건 이놈은 또 뭐야.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하, 여기 동굴 있어. 에펙시스 보관소. 아하, 동굴이 있었어요. 여기 뭐 보관해놨어요. 뭐지? 뭐 잡힌 거겠지? 그지? 아, 그지? 너 잡아야겠다. 뭐하니? 이상한 주문 외우지 마. 없어 보여. 주반했는데? 죽어라! 어? 아, 태양의 광이 그게 힐이구나. 경로는 딜이고. 아, 태양의 광이 그거는 잘라야 되는 스킬이구나. 몰랐어요. 태양구체자. 채널이 따로 있는 게임들도 일부 있어요. 마비노기 같은 거는 서버별로 채널이 따로 있는데,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닌지라 와우에는 채널 같은 게 없습니다. 네, 채널이 있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죠. 여기 한 번에 1타 2피! 크흐. 해냈습니다. 남은 것은 저쪽에 있는 동굴.
저기, 어? 핵을 하나 더 구해와야겠다, 그죠? 핵을 하나 더 구해봅시다. 요 아래에 뭐 있던데? 어, 에펙시스 수호전인지 뭔지가 하나 있던데? 저건가?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거 내꺼. 에드노! 얘 뭐지? 아, 이거 누르는 거야? 아닌데. 태양 고체자 없어, 잡아? 이상하다. 태양 고체자가 여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뭘까? 어, 뭘까요? 위층인가? 다른 데인가? 일단 태양 고체자. 네. 아무래도 위쪽인 것 같죠? 위로 한번 가봅시다. 뭔가 유상하군요. 저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아니야. 여기 아라크첨탑. 네, 하늘탑. 감독관 아크라스. 요거 잡는 퀘 아직 못 받았고. 태양고체자 크라, 아, 어딜까요? 이 안은 쪽은, 아, 여기 안쪽 맞네요. 아하이. 아, 안쪽 맞았네, 그죠? 에헤이. 아까 그 놈이랑 똑같은 놈이네. 광이 쓰는 놈. 끊어야 되는 거는 광위라는 스킬이죠. 경로는 얻어맞아도 되는 거고. 네, 요것만 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체력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얘한테 완료받고 감독관 잡아라.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쉬운 건데. 갑시다. 감독관 안녕. 싸우고 있었네. 내가 왔다. 차는 산 것이? 근데 저한테 산 것이라고 한 거예요, 저놈이? 하차는 산 것? 대단한데요? 자, 권능의 자리. 감독관의 의제 언젠다. 에펙시스 포탑을 제어해. 에펙시스 파괴자 20마리랑 30마리. 오케이. 앉아봅시다. 앉자고요. 오! 와, 이게 바로 감독관의 위험인가? 근데 뭐가 보여야 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아하. 아.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바로 그거네요. 그 처음에 여기 오프닝 때 봤던 바로 그거네요. 아하.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죽어! 죽어라! 이놈들! 나 죽겠다.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다시 타, 다시 타. 이놈들. 내 이놈들. 용서하지 않으리. 죽어라. 좋아요. 잘하고 있다. 격추하는 맛이 있구만. 좋습니다. 됐어요.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잘 완료했네요. 자, 이제 스토리의 막바지로 향하는 것 같고, 아라크 첨탑도. 네, 스토리의 막바지로 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스토리의 막바지. 그러니까 레벨업 스토리의 막바지인 나그란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나그란드죠? 98레벨이니까. 뭐, 지금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아라크 첨탑에서 벌어진 일을 다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베타를 할때 아라크 첨탑을 건너뛰었거든요. 네, 건너뛰었기 때문에. 네, 추가 방어도 있는 거 해야겠죠? 네, 만렙 이후에 어떤 템파밍을 생각하면. 난 아직이 저주에 굴복하지 않았네. 어두운 바람이 부. 다리 보호대. 불타는 하늘을 조심하게. 하늘이 없는 우리는 조종이 왕이자 어떤 존재인지. 어둠 장막의 테러포로 돌아가라. 네, 이제 이쪽은 종료가 됐으니. 자, 그러면은 돌아가기 전에요, 제가 추가 목표 완료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목표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어요. 게다가 방특은요, 나중에 이제 검투사의 결의를 배우게 되면, 요게 이제 검투사 태세로 들어가서 이 공격력이 20% 증가하거든요. 좀 사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20% 아니에요. 그냥 딜이 그냥 20% 오른다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네, 칼날주먹, 칼날발톱, 강철수류탄 폭파, 무리염이 자일락스. 일단 안에 들어가 볼까요? 이건 뭐,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그냥 구멍이네요. 일단 광인회 한번 쳐보죠. 칼날발톱도 상대는 해야 되니까.
광은 때려보, 광, 아, 광을 때린대. 광은 쳐봅시다. 요 정도면은 괜찮은 광일 거예요. 아하, 놓쳤어. 네. 툭툭 치면서 무빙, 무빙. 좀 더 많은 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네, 이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애드 시킨 것 같습니다. 모아서 광을 칩시다. 광은 벌써 다 죽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으스러져 울컥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가봅시다.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칼레주먹 요새라면 요런데 어디 가는 길이 있겠죠? 이런 구덩이? 으스러진 손. 아 잠깐만요, 일단 구덩이부터 먼저 가봅시다. 아까 구덩이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제가 구덩이를 그냥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데는 이런 구덩이를 살펴봐.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냥 칼레발톤만 있는 건가? 그런가 보다. 에이, 괜히 왔다. 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꼼꼼한 것 같아요. 네, 필요 이상으로 꼼꼼한 것 같은데요. 괜히 꼼꼼하게 내려온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 오른쪽에는 분명히 작은 원이 있는데, 저 작은 원으로 나아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저 작은 원이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말이죠. 제가 보기엔 아래에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라는 건데. 아니야, 분명히 아래야. 분명히 아래야. 이 아래일까? 그렇군. 역시, 역시. 역시. 맞았었어. 어, 기절. 뭐, 좋아요. 별것도 아닌 게. 죽어라. 끝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죠. 역시 저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보스가 하나쯤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 여기 수류탄. 오, 예. 수류탄이 이런 식으로 있군요. 이거 뭐지? 터져? 별거 아닌데? 수류탄 위력이 뭐 저거밖에 안 돼?
수류탄이 웃긴데요? 좀 우스운 위력이었어. 우스워. 아, 나 배고프다. 와, 배고파. 여러분은 배고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 수류탄이다. 전투에도 안 걸려. 저기 수류탄 또 있다.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거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저는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 라이너 신께 기도한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류탄으로 맞은 체력이 회복되나? 그건 안 되는데. 아, 기절을 하는구나. 수류탄에 맞으면 못 움직여. 어, 스턴 걸라고 수류탄으로. 수류탄 들고 와서. 어허. 어, 통솔대는 세네요. 옛날에는 방송하면서 먹었잖아요. 짭짭짭짭.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은 것은, 그것도 병이래. 아, 그때는 만두가, 네, 만두가 많이 있어서 그 만두를 해치우느라 먹은 거거든요.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만두 때문에. 아, 만두 때문에. 만두만 없었으면 내가 안 먹는 건데. 그 만두를 다 먹어야 돼요. 네, 주로 만두. 가자, 나 폭탄 들고 간다 지금. 까불지 않는 게 좋아. 폭탄 들고 왔다. 까불지 마. 두 번 다시. 너네 다 애들야. 한 번에 다 광칠 거야. 나 왕이니까. 어, 세다. 야, 너 세다, 야. 너 센 줄 몰랐다. 오, 때리는 게 굉장히 호쾌했어, 방금. 와. 어, 왠지 무서워. 어머. 강한 것 같아. 어, 피 튀기는 것 같은데. 저거 제 피가 튀기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칸에다가 토마토 주스 같은 거 발라놓고, 그거 막 휘두르는 걸 거거든요. 결코 제게 아닙니다. 칼에다가 토마토 주스 장착해놓고 막 때리는 거야. 틀림없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저거 다 사기야, 사기. 저거 다 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아. 어디 그런 술수로 사람을 속이려 그래. 아, 통솔자 센데. 잡지 뭐. 광치자, 광치자. 네, 광치자. 다 오자. 얘들 세구나. 좀 위험했었는데요. 센 줄은 몰랐네. 근데 얘네들도 토마토 쓰는 건 똑같네요. 왜 이렇게 토마토 케첩을 좋아하지? 어, 저거 토마토. 어우. 토마토가 불쌍하지도 않나?
다음 주에 대표이사님이랑 간담회. 라이너TV를 고용해서 이렇게 라이너TV와 어떤 홍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떻냐고 뭐 이런 얘기 하세요. 네, 어떤 분이 대표이사님과 이런 그거 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뭐 그런 국내 최고의 게임 채널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연봉을 연봉을 즉시 1억만 줄 순 없는지. 아, 그 참 모두가 궁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궁금할 것 같아요. 거기 일하는 모든 임직원이 다 궁금하지 않을까요? 정말 즉시 연봉을 한 1억 정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걸까? 벌룬! 달룬인지 벌룬인지 아무튼 벌미를 쓸 것 같은 그런 사람이군요. 클래시 오브 클랜 하면 잘하겠네요. 벌룬을 잘 쓰는 자, 클크를 잘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아, 여기서는 제가 약간 좀 끼를 좀 부리면서 해야겠네요. 끼를 부린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투신 같은 걸 좀 쓰는 거죠. 아무래도 얘가 최종 보스 같은 존재인 것 같으니까. 안녕 가버려. 으스러진 손 안녕 가 죽어 임마. 벌룬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멀고 먼 고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전사는 방특이 재밌어요. 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걸로 하고 있었는데, 요거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나그란드로 가라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와서 받으면 되죠. 아, 미리 받아놓을까요? 네, 미리 받아놓을게요. 뭐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분노는 전 못해먹겠더라고요. 분노가 시원시원하긴 한데,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네, 약한 것 같아서 방특이 좋은 것 같아요. 방특. 이건 또 뭐냐? 안녕하시오.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오, 힘정신구. 안녕히. 오, 요거라도 써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체력 올려주는 것보다 힘장신구라도 쓰는 게 낫겠죠. 눈을 믿지 말게. 왜냐면 힘장신구라도 있으면 그거거든요. 뭐지? 잘 가라. 갈퀴 사자의식. 잠시만요. 힘장신구라도 있으면 무기막기가 올라갈 테니까. 네, 힘이라도 장신구 쓰는 게 낫겠죠. 특화나. 잠깐만요. 특화 어딨나? 장신구를.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된 거죠. 얘가 주는 퀘스트는 이키! 애완동물 이키. 이름이 이키야. 안주가 퀘스트를 주네요. 까마귀 예언자의 교단. 하고 오자. 안주가 준 것부터. 네, 안주씨가 준 것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공물.
넌 무리의 일원이 아닌데도 까마귀 어미에게 훌륭한 공물을 바쳤구나. 너에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 말해보아라. 어떤 일로 우리에게 온 것이냐? 돌비네에게서 구출? 뭐야? 퀘스트 또 주지 마. 나 이제 갈 거야. 나 나그란드 갈 거라고. 헤, 얘들이 뭘 모르네요. 저 나그란드 갈 건데. 하하. 그래서 이 뭐야? 얘 잡는 거야? 뭐야 너? 내가 너 잡으면 되는 거니? 에헤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뜨뜨뜨뜨드. 안녕하세요. 고위 까마귀 예언자를 만나봐라. 고위 까마귀 예언자. 아, 오, 이런 곳에 마을이. 의식술사랑 만나라. 의식술사는 또 어딨어? 거참 여기저기 많이 돌보내네. 아무튼 이 까마귀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지상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두두두두두. 저는 나그란드 가고 싶은데 어느덧 여기서 퀘스트가 이렇게 많나요? 여기 너무 퀘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퀘스트 많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퀘스트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와, 퀘스트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노노노노노노노. 이렇게 많은 퀘스트는 원치 않았죠. 지팡이 양손 장비 지능. 에이, 지능. 지능이냐? 아, 저 위에 있는 거 잡는 거야, 설마? 아니죠? 까마귀 예언자의 두루마리 조각. 피피깔기. 아, 요거. 아, 이런 거 주스러 다니는 거구나. 아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잠시 죄송했습니다.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요거 좀 먹고요.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파서요. 안돼, 때려, 한 대 때려. 때렸다. 처치했다.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거죠. 두루마리나 전부 줍도록 합시다. 이거 테로코의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뜨뜨뜨뜨뜨 뜨뜨뜨뜨뜨뜨 뚜루루루루 루루루루. 저기 있다. 여기 있구나. 됐어요. 남은 거는 칼날발톱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 됐다. 애들 좀 하면서. 아, 근데 개체수가 적다. 아이고, 두 마리밖에 없어.
아이고 저거까지 3마리. 아우 그나마 뺏겼어. 어우 세상에. 맙소사. 개체수가 너무 적은게 안타깝네요. 언제 잡나? 좋습니다. 수습생들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가운데. 여기 퀘스트는 좀 기분 나쁘네요. 산을 기어 올라야 된다는 게, 그리고 신나게 광칠 수 없다는 게 저를 슬프게 만듭니다. 저는 신나게 광치면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광을 칠 수가 없네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광을 칠 수 있게 해줘. 광 치고 싶어. 아, 세 마리. 아, 아직 아니야. 누가 보면 광 성형이자인 줄 알겠네. 좋아요. 이 뭐지? 아하. 제재소가 있으면 나무를 자를 수 있구나. 여기 아닌데. 짜잔 짠짠 짜라라 따라라라라 따. 한 마리만 더. 좋아요. 마지막 한 마리. 야,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됩니다. 더 걱정할 것도 없죠. 저기 있다. 아닌데, 유저를 보고 뛰어갈 뻔했네요. 너 네로구나 하면서. 예, 이런 거 원래 NPC 앞에서 잡아줘야 돼요. 확실한 증거로. 10마리째 사냥했음. 확실한 증거. 오, 손목 좋아. 오, 내가 원하던 손목이야. 퀘스트를 계속 주는데요? 왜 이렇게 주나? 네, 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길어요. 네, 아 복수까지. 여러분 너무 깁니다. 네, 이게 이렇게 길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아라카 점탑 다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